적을 알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편두통이 유발인지를 알면 이를 피하고 편두통을 이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식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편두통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편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 질환으로 성인 인구 6명에서 7명 중에 한 명이 경험하게 되며 그냥 두통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심한 두통이 반복되는 뇌질환입니다. 편두통은 평소에 예민한 상태의 뇌신경세포와 뇌혈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흐뭇한 뇌자극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뇌혈관과 뇌신경세포 그리고 안면과 머리의 감각신경세포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동시에 통증 관련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생기는 극심한 두통의 질환입니다. 예민한 뇌와 뇌혈관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편두통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을 찾는 것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유발 인자를 찾아서 이것을 피한다면 편두통의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유발 인자는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각각의 편두통 환자에서 편두통을 발생시키는 유발 인자를 정확히 찾고 일상생활 하면서 이를 피할 수 있게 한다면 편두통의 발생은 당연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피할 수 없는 유발인자라면 이런 경우에 편두통이 잘 생겼다는 것을 미리 알고 두통이 생길 때 곧바로 약물 복용을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이런 기간 동안만 편두통 예방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편두통 환자분을 진단하고 나서 치료를 시행할 때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각각 개인에서의 편두통 유발인자를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두통 유발인자는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인 70에서 80%에서 있으며 이는 딱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편두통의 유발인자를 알면 이를 피하고 편두통을 이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편두통의 유발인자 중에서 가장 많은 1위, 2위, 3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1위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유발인자가 되는 경우가 79.99%라니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2위는 여성에서의 생리, 즉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65.1%, 3위는 바로 음식을 먹지 않는 공복 상태로 57.3%입니다. 그러니 편두통 환자분들께서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시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편두통의 흔한 유발인자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이 편두통을 발생하는 정도는 대략 60% 정도인데 편두통을 잘 일으키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와인, 치즈, 초콜릿, MSG, 햄 등의 음식이 편두통을 잘 유발시키며 이 외에도 다양한 음식 혹은 식품 첨가물 또한 편두통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과 연관성은 환자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분들께서는 어떤 음식이 나에게 두통을 유발하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와인뿐만 아니라 알코올이 두통을 일으키는데 어제 바로 제 친구 집에서 레드와인과 샴페인을 몇잔 마시고 저는 오늘 아침에 편두통을 약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특정 음식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 더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먹으면서 우리의 몸을 공복 상태로 만든 겁니다. 꼭 편두통 환자분들께서는 건강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바로 수면입니다. 흔히들 잠을 적게 자는 것이 두통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너무 많이 자는 것 또한 편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를 포함해서 밤에도 일을 하는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 수면 사이클이 망가지면서 편두통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꼭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비슷한 시간 동안에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주중에는 작게 자면서 수면 부족 상태였다가 주말에는 몰아서 오전까지 계속 잠을 자는 것 또한 정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생리 주기에 따라서 생기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편두통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이미 이전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신다면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는 짧게 말씀드려서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의 변화가 편두통을 유발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이 때문에 생리 기간에 맞춰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유발 요인은 사실 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생리 기간에 편두통이 생기는 경우라면은 꼭이 기간 동안에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을 포함한 육체 활동입니다. 운동은 편두통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반면에 편두통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정 운동을 하는 경우에 편두통이 잘 생긴다면 이를 꼭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외에 유발인자에는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고, 이외에 냄새, 날씨 변화, 밝은 빛, 소음 등도 개인에 따라서 편두통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편두통의 현안 유발인자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편두통을 유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확인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두통이 발생할 때 간단하게 핸드폰 등에 메모를 하면서 두통 발생 상황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개인에 따라서도 편두통이 발생할 때마다 유발인자가 다를 수도 있고, 이러한 유발인자가 꼭 한 가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편두통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를 찾고 나면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피할 수 있는 유발인자는 가능한 피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피할 수 없는 유발인자는 이런 경우에 두통이 나에게 잘 생긴다는 걸 알아두시고 필요하면 관련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유발인자의 확인과 이를 회피하는 것이 편두통 치료의 첫 단계이니 편두통 환자분들께서는 꼭 이를 확인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가민한 상태의 뇌를 가지고 계신 편두통 환자분들에게서 실제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이를 확인하셔서 편두통 극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